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계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통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정부가 제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봐도 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 현행 면접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소득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실제로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물 자산 부분은 국세청의 자료를 가져다 쓰지만 금융자산 파악은 면접 방식이어서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자산을 축소해서 응답할 수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통계청이 개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통계법으로도 다른 부처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좀 그런 부분을 좀 바꾸자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난색입니다. 금융실명법상 수사 등 제한적인 목적이 아니면 금융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인한테 뭐 미치는 고생할 침해가 없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통계 정확성을 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지 정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